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자신감이 배어있는 신년사 정구영은 그의 회고록 실패한 도전에서 1966년 말부터 박 대통령의 1인 지상주의가 점점 대통령 개인과 친목관계에까지 파급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화당은 무력해졌고 복귀한 김종필은 무기력해졌습니다. 실권이 없었죠. 소위 공화당 간부라는 사람들이 이호락과 김영욱 등 대통령 측근들의 그늘에서 김종필을 견제합디다. 행정권력이 집권 여당을 지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정당 정치라야 하는데 공화당이 집권의 주체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삼선 개헌은 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 대신 1971년 선거에는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그 얼마 전부터 이런 1인 지상주의 풍토가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정구영이 말하는 박정희의 1인 지상주의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만한 근거로는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관중의 메모가 도움이 될 것이다. 주관중은 1953년 연세대 정액과를 졸업하고 1958년 미국 남일리노이 대학원을 거쳐 연세대학교 조교수로 있던 중 선거를 계량주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기술한 선거공학을 펴내 최고회의 비서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주 씨는 1963년 초 최고회의 비서실로부터 근무를 제의받고 들어가 1969년 청와대 비서실에 대폭 개편이 있을 때까지 근무한 뒤 민족발전연구원장을 거쳐 경희대학교 교수로 정년 퇴임했다. 주관중 씨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가끔씩 비서관들이 근무하는 방으로 들어와서는 흉금에 쌓여있던 말들을 털어놓고 했다고 한다. 이때마다 주관중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사상을 연구할 목적으로 언론과 대중 앞에서 직설적으로 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솔직한 말들을 수집했다고 한다. 최근 필자에게 보여준 메모는 간략하게 12개 항목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 메모는 박 대통령의 비망록이 공개되지 않은 지금 박 대통령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 씨의 메모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하나, 모든 정치행동은 억압해야 한다. 정치행동은 해결보다 혼란만 초래한다. 6.3 사태 후 계엄령을 선포한 박 대통령이 어느 날 비서실로 들어와 학생 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한 뒤 이런 말을 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둘, 교수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이 나라에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 셋, 국민의 문제는 내가 다 알고 있다. 해결책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야당의 정책 비판이 강해지면 박 대통령은 이런 투의 말을 툭툭 내뱉듯 우리 비서관들에게 하곤 했다. 넷, 언론은 나를 지도하기보다 나에게 협조해야 한다. 언론도 여론도 부분적이다. 전체적인 것은 내가 다 안다. 언론에 대한 시각을 드러낸 말이다. 박 대통령은 전체를 보지 못한 채 지엽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는 언론을 답답해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역 발전 문제는 지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주야로 일하고 있다. 사실 도지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최우선으로 알고 시행했고 이 때문에 인접 도의 업무와 마찰을 종종 빚었다.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지켜보면 이런 부작용도 없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도지사들을 믿는 만큼 도지사들은 필사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였다. 만약 게으르다는 보고가 올라가면 그날로 경질돼버리곤 했기 때문이었다. 여섯, 교수들은 나에게 방향을 가르치기보다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식인들을 나름대로 활용하는 기준이 있었다. 자신은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공하는 지식인들을 가까이 하려 했다. 경제인들에게도 비슷한 시각으로 대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었다. 일곱, 근로자들은 경제 수준이 오를 때까지 참아라. 누군가가 박 대통령에게 노조 문제를 거론하자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의 어감은 근로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느낌이 강했다. 여덟, 경제만 발전한다면 통일 문제, 부패 문제, 교포 문제,
근로자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민주주의도 경제개발을 선행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경제개발과 관련해 다른 가치보다 선행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메모한 것으로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9. 군인들은 다시는 정치 행동을 하지 말고 국방에 힘써야 한다. 전쟁이 없을 때는 국토 건설에 협조해야 한다. 1960년대 후반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들어와 한담을 나누던 중에 했던 말이다. 10. 예비군은 토착군대다. 가장 이상적이다. 예비군을 창설한 뒤 박 대통령은 예비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지대했다. 자신이 창군한 군대. 그래서 마치 자신의 군대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았다. 훗날 새마을 운동에 대한 애정과 흡사했다. 11. 우리 문화는 별 자랑할 게 없다. 개발이 중요하다. 국가 지도자로서 공개적으로는 절대 해서 안 될 말이지만 우리 비서관들에게는 터놓고 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 대통령은 웅장한 막도 없고 보존도 잘 안 되는 작은 목조 건물로 세계 문화유산과 비교하자니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대통령의 말을 납득할 수 있었다. 12. 법대로 하면 독재가 아니다. 개헌도, 무엇도 법대로 하면 민주주의다. 사상, 이념보다 법이 중요하니까. 선거도 법에 있으니까 해보는 것이다. 1967년 선거의 즈음에서 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특히 선거도 법에 있으니까 해보는 것이다 라는 말은 자신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나온 말로 들렸다. 삼선 개헌도 이런 생각에서 자신있게 추진했을 것이라 본다. 1967년 1월 1일 아침 박정희 대통령은 붓글씨로 민족 중흥이란 신년 휘호를 쓰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신년사에는 향후 박정희 시대를 상징하는 민족 중흥, 새 역사의 창조, 조국의 근대화, 국토 통일뿐 아니라 반공 통일의 목표가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민족적 자신감이 배어있는 1967년 신년사에 담긴 문구들은 이듬해인 1968년 12월 5일 발표하는 국민교육헌장에도 반영되는 등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관통하는 그의 사상을 압축해서 보는 듯하다. 신년사는 다음과 같다. 나는 먼저 새해의 모든 영광과 만복이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고루 깃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난 1년은 중흥하는 민족으로서, 발전하는 국가로서 우리가 이룩하려 했던 많은 일들이 거의 뜻대로 이루어진 성공의 해였습니다. 우리는 혼돈과 위기가 감도는 아시아에서 우뚝 솟은 평화의 보루로서, 자유의 기수로서, 번영의 표본으로서 태평양 공동사회 건설에 선도적 사명을 지니게 됐습니다. 한편 근면, 검소, 저축을 행동 강령으로 온 국력을 총동원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의존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이 나라에 자립과 번영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난관을 끝내 극복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수구의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바로 그 서구의 선진 공업과 기술을 습득하여 그들과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순환과 빈곤의 역사는 끝나고 번영과 영광의 새로운 역사가 이미 우리 앞에 전개됐습니다. 조국 근대화, 그것은 국토 통일이라는 민족적 지상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기필코 이룩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우리의 후손에 물려줄 값진 유산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겠다는 우리의 염원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살기 좋은 조국을 물려줘야겠다는 결의가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조국 근대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더 크고 줄기차야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자신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4개월 뒤 대선과 총선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던 선거의 해를 맞은 정부는 1월 5일 오전 9시 30분 중앙청 중앙홀에서 시모식을 갖고 1967년을 선진의 해라 명명했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을 초도순시하고 금년에도 안전의 바탕 위에서 성장을 지향하고 양적 발전과 아울러 질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4시간 이상 각국별로 경제동향 보고를 받아
장기영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기획원의 각 국장들이 심의 첫날부터 진땀을 뺐다. 재정안전계획부터 전환 개발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전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듣는 동안 박 대통령은 특히 물가 정책에 관심을 보이면서 품목별 도매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추세를 따지고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강조해서 당부했다. 엽차 한 잔만을 마시고 자리에서 꼼짝 않고 보고를 받던 박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경제기획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모든 장관이 입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그 예로 공보부 장관은 정책 실천의 잘된 점과 못된 점을 무비 카메라로 잡아 국민들에게 알릴 뿐 아니라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확인,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1월 8일 일요일을 맞은 박 대통령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교사와 아들 지만군을 데리고 한양 컨트리클럽을 찾았다. 길재호 사무총장, 김성곤 재정위원장 등 공화당 간부와 김영욱 정보부장 및 대구사범 동창생인 황용주, 전 문화방송사장도 가족을 동반하고 나와 박 대통령과 오후 늦게까지 나인홀을 돌았다. 이날 처음 골프채를 쥐어본 유경수 여사는 몇 차례의 스윙 끝에 날아가는 공을 쳐다보며 맞으면 힘이 안 들고 안 맞으면 힘만 빠지는 운동이군요 라고 해 좌중을 웃겼다. 박 대통령은 휴가가 아니면 가족과 나들이 할 여유가 없었던 혁명 초기의 긴장된 분위기와 달리 다소 삶의 여유를 되찾은 신년을 보낼 수 있었다. 선거를 앞둔 대통령으로서 자신만만함이 배어 있었던 이 무렵 야당인 신한당과 민중당은 선거 대책에 부심하고 있었다. 연초부터 야당 대통령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온 신한당과 민중당은 1월 24일 신한당의 윤보선 총재가 유진호 민중당 대통령 후보의 서울 중구 필동 자택을 방문함으로써 후보 단일화와 야당 통합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인 1월 25일 유진호 후보가 윤보선 총재의 집을 방문, 회담 끝에 민중, 신한 양당의 통합을 결의했다. 두 사람은 발표문을 통해 박 정권의 군사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야당 대통령 후보 단일화가 오늘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 요청이므로 우리는 정파의 이동과 피차의 득실을 초월해서 야당 단일화를 이룩하여 구국 대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야당은 일주일 뒤인 2월 2일 당명을 신민당으로 바꾸고 윤보선 씨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으로 마산에서 추진되어 온 한일합섬섬유공업회사의 준공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부산시를 초도순시하고 금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선거가 임박했다고 해서 판잣집이 늘어나는 것을 묵과하며 구청장과 경찰서장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고 종합적인 주택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현존하는 판잣집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1963년 10월 제5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있었다. 당시 선거운동에 막 돌입한 박정희 후보에게 중앙정보부 간부가 차트를 넘겨가며 보고를 하던 중 서민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 판잣집 철거를 중지하고 교통규칙도 완화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박 후보는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뭐 우리가 그따위로 하려고 혁명했어. 더 철저히 철거하고 교통규칙도 더 철저히 지키시오.